있다. 나는 지금 내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점점점 됐다. 림프관을 타고 흐르는 이 음악. 림프관을 탈 음악이? 네. 원래 음악은 달팽이가 뭐 이런 쪽 아니에요? 림프관은 들어보시는데. 네. 그보다 더 뜨겁게 솟구쳐 오르는 물줄기 앞에서 샤워하면서 했구나. 샤워하면서 음악 듣고. 눈물이지. 아, 눈물이야. 네? 눈물이 뜨거우니까. 그 아무리 못난 바보가 콜라캔 병뚜껑으로 프로포즈를 한대도 김새롬은 무조건 오케이. 아, 콜라캔 병뚜껑이 아니라 콜라캔 그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따개가 약간 반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걸로 프로포즈를 해도 요 시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해드려요. 김새롬 씨. 손가락 가능하니까. 무려 11년 전에 18살 때. 왜 더 있지? 내 눈을 흐리는 눈물이 부끄럽지 않다. 눈물에 의지하게 된 것이다. 18살 때. 무리 없어, 무리 없어. 어디까지 이런 거야? 아, 계속 있습니다. 아, 중요한 대목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11월에서 12월로 넘어가는 그때 나는 한 달이 33일인 별에 있었다. 아, 요즘은 32일을 얘기하거든요. 32일이라고 하거든요. 왜 33을 했지? 요즘처럼 인스타가 있었으면 여기 눈물을 이렇게 찍었을 거예요. 여기 약간 번진 거. 번진 거. 혹시 대규모 32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33은 뭐예요? 그러게. 그러니까 훨씬 더 길게.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일단은 시인의 얘기를 좀 보고요. 림프관은 뭐예요? 림프관은? 달팽이관 아니에요? 어떤 네. 의미죠? 그건 일차원적인 거고. 온몸의 음악이 흐른다는 아름다. 자, 눈물을 찢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눈물을 찢다. 이거는 약간 사물하고 눈물을 받아서 약간. 찢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칼로 물베기처럼 약간 네. 이걸. 아니 왜냐면 눈물을 이렇게 받아서 국문과 국문과 찢는 거예요. 눈물을 찢다는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돼. 슬픔을 찢듯이 눈물을, 아, 눈물을 무시한다는 거죠. 막 눈물이 흘러도 찢어버린다. 이게 근데 굉장히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맞아. 뭐랄까 tears예요. tears를 동사하면 tears거든요. 그러니까 찢다거든요. 재미없어 해서.